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아이돌! 와. 네, 아. 오늘은 대단한 날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와 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단한 존재분들께 택하게 계셔도 되는데. 아, 정말 그 주간 아이돌 여름방학 특집 마지막 편입니다. 여름방학 마지막 편이고요. 마지막이에요? 오랫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날이 오네요. 메드카펫이 깔린 거 보면 네. 엄청난 대형 스타분들이 나오시는 거죠. 저희 지금 주간 아이돌이 지금 4년, 횟수로 5년짜리입니까? 네. 세 번 깔렸습니다. 오늘 GD, 아이유, 그리고 이분들이. 이분들이 있는 겁니다. 아, 그리고 더군다나 완전체로 완전체로 저희 이 지하 3층을 찾아주셨습니다. 아, 대한민국 많은 우리 또 남성 팬분들 또 여성 팬분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 아시아인들 아 지금 뭐 전부 다 MBC 에브리온 앞에서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스튜디오 안에서 이 이름을 외치고 싶었습니다. 4년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예. 전 세계 팬 여러분들 소리 질러! 지금은 파리 타임!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소녀시대! 주봉 감독님. 주봉아. 360도. 처음입니다. 처음입니다. 이 스킬. 360도. 360도. 수동입니다. 수동. 자, 수동이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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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요. 예, 우영아 돌 거야. 주봉아 돌아, 돌아, 돌아. 돌아. 이런 계절이 없습니다. 이런 계절이 없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써니의 원샷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 소녀 시대! 자, 다음은 우리 효야! 360도 카메라 받아주세요. 자, 갑니다. 자, 우리 다음은 소녀시대 막내 서현! 서현! 돌아요! 서현 돌아요? 아니요, 아니요, 이쪽이 돕니다. 자, 멋지게, 야, 전 세계. 전 세계 와. 모든 지금 60억 유튜브인들이 지금 월드와이드 당신들의 팬들에게, 예, 보여주세요. 아, 좋습니다. 상큼합니다. 예, 자. 자, 우리 이번에는 그동안 그렇게 주간 아이돌 나와달라고 기다렸던 우리 기념입니다. 유리! 크라이 멤버죠. 예, 스윙 크라이 멤버. 예, 돕니다. 중견 너무 많이 놀아. 어지러워, 자, 우리 다음에 소식대 수영! 어, 모델이다, 모델. 어? 야, 너 때문에 갑자기 OTT 꾸르트 같다, 야. 우리 키가 진짜 많이 크다. 봅니다. 놀아요, 놀아요. 여기는 지금 파리 컬렉션 현장입니다. 아, 좋아요. 아, 좋아요. 한 방은 아니지만, 아, 너무 좋습니다. 자, 누굽니까? 이번엔 누굽니까? 자, 8년 전에 잠깐 인연을 맺었었던 예. 내가 푸딩이었나? 제가 젤리, 푸딩. 아, 젤리. 젤리. 젤리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번에는 우리 소녀시대 유나! 봅니다. 와요. 아, 생각보다 오프닝이 굉장히 길어요. 네. 그렇죠. 어느 순간 김봉 감독이 안 돌죠? 네. 자, 봅니다. 돌아요. 예, 돌아요. 아, 야, 정말 이게 소녀시대 뒤통수를 원샷으로 볼 수 있는 예, 감사합니다. 시간을 이렇게 좋아 아닐까 자중인의 편집 때문에 정말 매트에 쉽죠. 네. 아, 멋지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소녀시대 보석 같은 분이야. 디파이! 디파이! 예, 요즘 꼭 트렌디한 방송을 많이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예, 디파이 반갑습니다. 아, 이제 돌아요. 아, 이제 돌아요. 야, 네가 좀 돌아오래. 네가 도는 거야. 어지러워? 어지러워? 코끼리 코 하는 것 같아? 그래, 그래. 자, 마지막까지. 자, 마지막입니다. 자, 끝판이야까지. 자, 뒤통수. 자, 이제 준봉 프레임 아웃! 아, 그렇죠.
저희가 소녀시대가 오늘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 스태프들이 어제 밤부터 열심히 새 페인트로 한땀한땀다 이렇게 예, 다 발라놨어요. 예. 와, 자동 발라. 이 공간들도 다 여러분들과 함께 찰 겁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 이 카메라 원래 없는 카메라입니다. 원래 없는 카메라. 네. 저희가 인원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소녀시대니까요. 예, 소녀시대니까 예. 저 정도 사이즈. 저 부셔줘, 저 대포급. 예. 네. 멘탈지도 비슷한데. 좋은 기계도 네. 왔어요, 월스. 대단합니다. 지금 거의 뭐 디스크가 쓸만한 카메라들이. 디스크. 어쨌든 우리 소녀시대가 드디어 주간 아이돌을 찾아줬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저희가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네. 자, 우리 젤리. 젤리. 잘 지냈어? 잘 지냈어? 아, 이제는 진짜, 네. 진짜 여인이 되었습니다. 제 때만 해도 완전 애기였거든요, 사실. 20살, 네. 21살이었는데. 아, 지금 처음으로 저희 주간 아이돌을 찾아주셨습니다. 네. 지금 처음으로 찾아본 지금 느낌은 어떻습니까? 네, 생각보다 되게 안락한 것 같아요. 아, 안락하다? 네. 안락하고. 사실 근데 쇼케이스 때 유리양의 한마디로 그 한마디가 야 기적을 만들었네. 주간 아이돌 나오고 싶다. 유리양 저 얘기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쇼케이스에서 아 진짜로 진심입니까? 아 진심으로 예. 저희 멤버들끼리 다 모여서 컴백하기 전에 이제 완전체로 컴백하니까 나가자마자 우리 예능을 어떤 거를 출연해야 될까라고 물어봤 저희끼리 얘기했을 때 첫 번째 얘기 나왔었던 게 주간 아이돌. 아니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저희 프로그램 저희 궁금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소녀시대 소녀시대 때 우리 프로그램이 주간 어떤 프로그램인가? 이게 네. 주간 아이돌에서 나오는 질문들이 네. 되게 저는 되게 색다르워요. 색다르요? 어 그래서 과연 우리가 나왔을 때 신선해요. 신선해요. 우리가 나왔을 때 어떤 질문을 우리한테 해줄까 이런 기대감도 있고 어. 너무 식상하면 좀 재미없잖아요. 어. 그런 아, 기대감 생각보다 예전보다 말은 또박또박 잘하는데. 내용은 그렇게 말은 잘해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차이는? 그 차이는 아직 실적으로까지 따보면은 그런 거죠. 네. 아 회장님 그리고 효인 양이 네. 얘기를 하는데 다른 멤버들이 듣기 시작했다는 거 자체가 효인 양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 혹시 다른 게스트 거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까? 뭐 저희가 이제 뭐 GD도 뭐 나왔었고 되게 많이 멤버들 되게 많이 봤어요. 네, 며칠 전에 단체로 에이핑크 친구들 방송도 보고 있었고 아, 네. 초롱 씨의 그 섹시 댄스가 좀 약했다. 아니야, 약했다. 아니, 내가 이제 나간다고 아니. 저게 섹시라고 이런 거 있잖아. 야, 초롱이 저거밖에 못하는 거 이제 나가는 거지. 그럼. 우리 초롱이 여기까지 와. 그럼요. 잘하긴 해도 이제 아, 신선했는데 섹시하진 않았다. 아, 어? 내가 이제 나간다. 어? 아니 왜 이쪽으로 몰아가시는 거죠? 유리 한번 보여줘. 이런 분위기 되는 거죠. 혹시 네. 멤버들끼리 얘기할 때 좀 가장 지금 의욕이 충만한 분이 누굽니까? 유리? 수영이? 수영이 유리? 그 댄스 아니야, 타임. 아, 왜 맞아. 기대하고 있었던 수영이가 그거 랜덤 댄스를 되게 잘할 거라고 저희는 이제 맞아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게 저희 노래를 갖고 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럼 너는 뭐 다른 남의 노래 아니야? 자기들 노래로 하는 거지. 남의 노래로 하려고 아, 랜덤 플레이 댄스는 오늘은 될 때까지 하려고. 네, 만약에 랜덤 플레이 댄스에서 한 번에 성공한다면 한 번에 성공한 팀이 한 팀밖에 없거든요. 누구예요? 원더걸! 대박. 오렌지 카라멜. 아, 오렌지 카라멜. 네, 그때 그래가지고 두 장 200만원짜리 넘는 승마 기계를 사왔어요. 아, 진짜 승마 기계. 운동 기계. 운동 기계 있잖아요. 특허받은 거. 한 번에 성공을 하면 우리가 선물을 주겠다고 했는데 진짜 한 번에 성공을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그럼 우리한테 걸려있는 뭐예요? 뭐가 아이가 걸려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진짜? 여러분들 소원을 우리가 들어드리는 거예요. 소원을 말해봐! 미친이 뭐해? 뭐예요? 안마기 안마기? 무슨 안마기요? 우리 아이 수영이 진짜 안마의자? 좋은 거 안마의자? 그럼 간단한 거? 진짜 센거 불러도 돼요. 왜냐면 센 거로 들어. 한 번에 안 맞을 거니까. 아니에요. 소녀시대는 할 수 있어요. 센거 불러야지. 전세기 뭐 이런 거 얘기해도 돼요. 우리. 전세기요? 아 만약에 예? 전세기예요. 전세기요. 제발 맞춰줘. 한 번에 안 맞을 거니까. 마음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멤버들 숙소에 냉장고가 조금 맞아. 별로 어? 근데 다 같이 살지 않잖아요. 숙소 생활해요? 저는 집에 네 명이요. 이렇게 저희 각자의 집에 안마기. 근데 저 톤이 사모님이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 도와주셔서 성공하면 숙소에 제가 냉장고 정말 진짜
그럼 말 나온 김에 랜드 플레이트에서 발음 해볼까요? 아, 바로요? 네? 이거 좀 기축 순서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너무 긴장하고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네. 저희가 키트로 살짝 좀 들려드릴게요. 아, 연습 겸 네. 연습 겸 네. 한번 대형하고 네. 살짝만 맞춰보세요. 네. 이렇게 맞춰보세요. 네. 1절, 2절 있잖아요. 다 있죠. 1절은 틀어주세요. 아, 그렇게 안 돼요. 아, 저희 너무 많아서. 아니야. 그냥 우리가 틀면 돼. 틀면 다 틀릴 거야. 아니야, 연습 알아. 그러면 연습을 제가. 아니야. 솔직히 원티 이통이 많으니까 좀 들려드릴게요. 먼저. 네. 한번 살짝 대응하고 연습을 해보세요. 1절 이거 어떻게 하죠? 네? 우리 나온 거 데이트했어, 진짜로. 여러분들이 히트곡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괜찮아요.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달려. 자, 연습 한번 해보세요. 메들리 좀 주세요. 어디가 앞이에요? 여기 이렇게? 들어와. 큰 카메라 이거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 몇 점에서 몰라. 왜냐면 이렇게 우리가 임의로 나오면 무조건 1점. 1점 써봐요. 저 우리가 듣는 거 지금. 유나야, 유나야, 움직여! 빨리! 여기 아닌가? 아, 이렇게 시간 네. 많이 안 들어요. 그쵸. 그렇죠. 주줄이잖아, 얘들아. 아니야, 아니야. 주줄이야. 센터가 어디예요? 센터가. 야, 여기서 이제. 아, 위에 아니에요? 너 여기 맞아? 어, 맞아. 왜 이래, 조용히! 얘들아 무조건 나오면 무조건 1절이다. 1절 우와. 뭘 언제야 이거? 뭘 어디야? 야 이건 너무했다. 너무 옛날 오래. 연습이니까요 여러분들 편하게 하세요.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어디야 나? 거기야. 네 좀 들려도 돼요 연습이니까. 네. 나 뭐지? 아 뭐 처음 듣는 분들은 많은 것 같아요. 1절 1절. 너 뒤로 가. 야 이거 투탑이냐? 여기 왜 없어요? 네, 맞아 맞아. 맞다 맞다 맞다. 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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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요. 연습이니까요. 편하게 하십시오. 알아 알아. 그거를 말해봐. 아, 1주년에 아니 히트곡이 진짜 많다. 너무 많다 히트곡이. 줄 왜 이래? 아니, 이상한데? 여기 왜 세 줄이야? 두 줄이잖아 얘들아. 아니 줄이 뭐. 두줄 아니야. 두이지. 아니에요 V예요. 여기 두 줄이야. 왜 이래. 원래 리허설은 그냥 살짝 하는 거예요. 우와. 1절, 1절! 와. 언니야! 엉망이다, 지금 실전도 아닌데. 아, 이쪽이 막 둘이가 깨울까 봐. 아, 저쪽은 너무. 여기. 인도가 높은 거 아니야, 저쪽은. 여기. 서로 막 와. 반대로 돌고 이래. 유나니! 여기 선현이. 그다음에 좀 뒤로 오자. 언니 우리 정말 누가 봐도 연습 같죠? 네. 아니 맨날 저쪽만 이렇게 붕비냐. 1절 아닌가? 1절 맞아. 그죠? 아 여기다. 서로 막 서로 노는데 막 부딪히고 이러네. 1절. 내가 좀 뒤로 오자. 저쪽은 저렇게 붕비냐 너? 아니, 아니 야 이쪽으로 좀 분양해. 줄 바꿨잖아, 줄 바꾼 거잖아. 교차잖아, 교차. 언니 안 먹. 언니 여기다. 교차고. 그냥 너무 다세대야 거기는. 여기다. 1절 맞지? 네. 아, 이번에 이쪽인가 봐요. 어디야? 너 여기 여기 여기. 연습이니까, 예, 네, 연습이니까 뭐. 연습이니까, 한이야 연습이니까. 아 신곡 들으시는 것처럼. 네. 음감에 갔죠 음감에. 뭐지? 어디야?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저 이 노래 안무 없이 활동했어요? 유나 수영이 여기. 아 너무 어려워. 나 깜짝 멘붕이야. 이게 뭐야? 미스터 미스터. 이게 뭐야? 미스터 미스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 노래 뭔지 몰랐어. 태연이 형 한마디 하네요. 뭐라고요? 이 노래 뭐야? 이 노래 뭐야? 이 노래 뭐야? 처음 들어본 노래야. 야, 이 노래 뭐야? 여기잖아. 몰라 나. 아, 유리 양 꼼꼼하게 잘 틀렸는데도 아, 몰라. 뭘까? 저희는 가만히 없어요. 여기 알아. 아니 노래가 많이 씁니다. 파리예요. It's a party.
아, 그래도 이게 신곡이니까. 예. 유리야! 유리야! 안쪽이야! 뭐 여기잖아. 유리야! 유리야, 뒤야! 망했다. 망했어. 자, 여러분들이 맨날. 한 번에 성공하면 야, 완전 헷갈려. 전세기를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봐봐요, 내가 얘기했죠? 전세기 사라져. 전세기를 여러분들을 전부 다 버스로. 나의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전세기가 그 정도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냉장고 두 당 하나씩 수소에는 하든가. 노래 너무 많아요. 네. 조금 틀어주세요. 한 번도 안 틀리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저희가 곡을 한번 쭉 보여주세요. 예. 아, 어려워. 많다. 너무 많아. 너무 많죠? 11명 되니까 좋습니다. 얘들아, 송년시대 빼자. 3개. 멤버 순대로 하나씩만. 오케이. 3개 해야 되니까. 3개를 빼야 되니까. 송년시대 빼고, 그 다음에. 런데빌라. 뭐랑 런데빌라. 아예 런데빌라 주세요. 런데빌라. 오, 죽여. 오, 죽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죽여. 자, 소녀시대랑 오랑 런데빌라. 런데빌라. 아니야, 런데빌라 아니야. 알가르보이. 알가르보이냐 런데빌라냐 선택해. 알가르보이. 알가르보이. 자, 알가르보이. 죽여주세요. 죽여. 오케이. 근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소녀시대를. 그게 한쪽이 막 몰려 있고. 달라, 런데빌라 빼면 돼. 달라, 런데빌라 빼면 돼. 알가르보이는 할 수 있지도 않아. 그럼 자, 그럼 정하자. 죽여 살려. 아, 아, 야, 얘들아. 좀 몰려 있고. 그래도 뭐야. 아, 죄송해요. 저희 얘기 좀. 저희 이거 확인했는데요. Run, devil, run. Never die. 대한 모든 노래가 저쪽에서 다 몰려 있고. 여기는 죽여. 런데빌라. 하나, 둘, 셋. 제가 몰라서. 죽여. 저희 런데빌라 뺄게요. 런데빌라를 빼겠습니다. 런데빌라입니다. 런데빌라를. 알가르보 살리고요. 얘들아, 알가르보. 살려 죽여. 잘 몰라? 그러니까 저쪽에 알가르보 살려야지. 여기는 멤버들이 없는데 아이가르보이가 살려야지. 어디 가니? 아이가르보이는 멤버들이 없고 아이가르보이를 살려요, 죽여요. 뭐 어떻게 어디 가니? 아니, 런던빌라 죽여. 갑니다. 랜덤프레이크에서. 자, 준비! 가는 거예요? 네, 가는 거예요. 바로!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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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기 선택이야. 이게 너무 싫어. 전세기 선택이. 생각해봐, 우리 1절 4절 4절 한번 자, 한 번은 뭐 그래요. 한 번은 마주치자. 중국이니까. 지금 활동하는 중이니까. 그래, 이렇게 사람이 유리야! 나 전
유쾌한 아이돌을 해드리겠습니다. 수신호 왔습니다. 수신호 왔어요. 아, 티파니 유리. 원래 이렇게 끌고 가는 안무예요. 아, 끼끼끼로 하는 건데. 뭐라고요? 이렇게 막 끌고 가는 안무인데? 아, 퍼포먼스입니까? 네, 네. 끌고 가는 퍼포먼스? 네, 네. 저희 댄스 안무 아, 진짜 보딩만 하면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요. 아, 수압으로 싫었는데. 왜 그랬어? 이유나 좀 들어보자. 제가 네. 아까 연습한 거를 아까 전에 이제 누가 잘못, 그러니까 제 주변에 없는 친구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까 전에도 이 파트 할 때 여기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로 무슨 왔어.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할 때 아까 살짝 리허설을 할 때 보아하니까 예? 유리가 제자리를 못 찾더라. 그래서 예. 이번에는 찾아주려고 했다. 아. 그래서 유리 끌고 갔다. 오제 마음으로. 근데 그게 딱 걸렸다. 자, 다른 얘기 좀 다른 통이요? 예. 이게 아니라 자기가 아까 1절을 쳤는데 예. 보니까 내 주변에 어디가 비었어. 내 주변에 자리가 없었다. 예. 그래서 한동안 생각한 거야. 거기 내 옆에 누가 없었는데 걔가 누굴까? 계속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음악이 나오니까 아, 유리였구나 생각이 난 거지. 그래서 유리를 끌고 내 옆에 세우자라고 무작정 유리를 끌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 근데 쏜 얘기 아니고 쏜 얘기 아니고 맞았어요. 여기가 딱 유리 자리였거든요. 예. 여기서 딱 쫙 하고 쫙 하고 둘이 이렇게 나오는 근데 최근에 콘서트 할 때도 어제 새벽에 메이드 치는 저기 저 친구가 혼자 다 했는데 근데 요즘에 최근에 콘서트를 했는데 유리랑 티파니랑 되게 다투더라고요. 그쵸? 최근에도 그랬잖아요. 너 여기 자리 맞냐? 너 아니다. 그리고 그래서 얘기해줘요. 아니 자꾸 파파라지? 자꾸 뭐 언니가 틀렸다고 하는데 언니는 언니가 안 틀리고 다른 멤버가 틀렸다고 하고 네. 하는데 결국에는 언니가 맞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유리는 뻔뻔하게 계속 추니까 자기 자리를 못 잡고 다른 자리를 춤을 추니까 억울해가지고 지금 말해달라고 하고 있어. 유리가 네. 포커페이스가 진짜 네. 아까도 리허설 때도 저기서부터 이까지를 안 틀리고 그러는 게 좋다. 아, 그럼 냉장고는 물 건너갔고 아, 네. 아쉽다. 뭘 걸까요, 뭘? 지금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아, 그럼요. 이거 갈 수 있어요? 아니, 또 전세계랑 냉장고 끝이 났죠. 유리만 바라면 되나? 우리 큰 거 다 그러면 큰 거 건지 생각하니까 마사지로 할게요, 저. 마사지를. 전혀 의외다. 마사지? 아, 마사지. 그러니까 기계. 에스테틱. 네. 마사지기? 어, 좋다. 전신, 전신. 아니면 마사지 기계 뭐. 아, 마사지. 아, 이게 뭐, 아, 거는 거요? 발 마사지. 발 마사지? 이게 발이에요, 어깨에. 전신. 전신 마사지기. 이번에 성공하면 예. 좋습니다. 마사지기. 얘들아, 얘들아 집중하고 있자. 1인당 하나씩 마사지기. 마사지기. 오케이. 오케이. 아. 갑니다. 하나, 잠시만요. 둘, 셋. 지금은 마사지! 야, 꽃 기억나지? 얘들아, 우리 1차만 지나갔으니까 소녀시대랑 런디빌라리 이런 자, 나올 수 있어. 아이돌 생각해봐요. 유리야, 파티 파티잖아. 아, 다시요? 파티 했어. 근데 보통 이렇게 제가 몰라서 그런데 파이팅 하면 딱 자리 잡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자리 어쨌든 이게 파이팅을 하고 그때부터 춤을 맞추고 네?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으니까 두 개 더 빼드릴게요. 두 개 빼. 두 개 더요? 두 개 빼고 있어. 알가로블 빼자. 알가로블 빼요. 알가로블 빼버리자. 야, 지금 수영 양은 신발을 갈아 신고 있어. 운동화로. 네. 소녀시대가 드디어 독을 품었습니다. 네. 왜 우리가 소녀시대인지 모르겠어요. 원래 저번 품새 좀 이렇게 조증 있으신 분인가요? 네. 아, 진짜 끝이. 아, 왜 저를 보면서. 괜찮아. 네. 얘봐요. 어, 슬리퍼. 슬리퍼. 야. 슬리퍼. 진짜. 야, 이건 아니다. 이거 아니야. 우리 화이팅 한번 해봐. 아직 맞추고 보자. 우리 다들, 지금 곡 하나 더. 다들 이제 내려놨어요. 예. 네. 여러분, 저기서 그러면. 곡을 두 개. 하나를 몇 배드릴 하나. 더보이지. 아니, 미스터 리스터. 미스터 리스터. 아니, 얘들아.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세 개 뺐잖아. 지금 세 개에서 세 개 중에 하나만 빼라는 거지. 아니에요. 아, 더 빼준다는 얘기야? 네, 그게 아니라 더 뺀다는 거예요. 아, 더 조용히 하고 있는 저희 진짜 남는 게 없어요, 이제. 이거 거의 드리는 거예요. 가만세 괜찮잖아. 틀렸어. 가만세는 근데 의미 있는 곡으로 가만세는 너 1년을 연습했는데 못했어? 2년에서. 아니, 가만세 안 돼. 그러면 더 보이즈나 아니면 아니, 더 보이즈 다 맞았죠. 더 보이즈 다 맞았어? 그러면 오케이. 후트 빼, 후트. 아, 그럼 다시 만난 세 개 뺄까? 네, 다시 만난 세 개를
그래, 다시 만나서 뺏자. 다만세 뺏자, 다만세. 다만세? 다만세 아프다. 다만세 아프다. 아, 여기 또 뒤에 열심히 해주라고 있어. 다시 만난 세계 죽일 사람. 다시 만난 세계 죽일 사람. 하나, 둘, 셋. 아니, 지금 성공한 게 중요해. 지금 또 4명이 있어. 쓸데없는 감상에 젖지 마, 지금. 데뷔도 많이 지금 다 틀렸어요, 아까. 해주세요. 한 번씩 뺐어요. 뺐어요. 자, 갑니다. 자, 음악 주세요. 파이! 재민 게 하나 놔드릴까? 얼음 있어요? 아, 얼음은 엄청 돼요. 얼음 좋아요. 얼음은 나와요. 핫빙수 기계 어때요? 핫빙수 기계. 좋다. 핫빙수 기계, 빙수기. 빙수기. 아니, 이제 양심도 없다. 아, 뭐라고 그랬어요? 몇 번을 들어. 빙수기. 빙수 하나씩 달라고. 네 개만. 유행어처럼. 네 개만 주세요, 네 개. 빙수기. 네 개, 네 개. 그러면 투당이 아니고 투당. 네. 투당 하나씩. 투당 하나. 두당이랑 투당이랑 무슨 차이예요? 아, 두당은 머리. 그리고 투당은 우리 얘기할 때 언어 들어줄래? 언어 유의 언어 유의 머리 몰랐네. 머리를 하나씩 티파니가 얘기할 때는 두 명이 옆에서 이제 얘기를 들어주고 있는 거야. 네, 통역이 필요해요. 통역이 필요하네. 네. 자, 갑니다. 갑시다. 자, 틀린 사람 계속 빼면서 진행하는 거 긴장이랑 와! 진행 시작. 자, 갑니다. 파이팅 한 번 더. 갑시다! 파이팅, 파이팅! 이제 제가 소녀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뭐야? 아, 괜찮아, 난 무대 위에 스포니까 연락 주세요. 자, 음악 주세요. 주세요. 아니, 너무 너무 예뻐, 마음이 너무 예뻐, 상대방은 속도 지금가. 와! 아니, 잠시만. 저기요. 아줌마 일로 와요. 내 이럴 줄 알았다. 아니, 수영장은. 나 못 봤어. 봐봐요. 이렇게 아니, 수영장이야. 어? 어, 내 회원이야. 야, 진짜 제대로 밀더라.
이렇게 되면 소녀시대의 춤신 추명을 찾는 거네요. 결국에 가장 소녀시대를 찾아. 뒤로와 뒤로 뒤로. 자, 서바이벌. 서바이벌. 간다. 진정 똑바로 해라. 자, 그러면 4명 남을 때까지. 4명 남는 4명은 전부 다 저희가 팝핑 주고 가자. 4분 다. 야, 너 믿는다. 너네 다 믿어. 저 제일 먼저 듣는 분이에요. 간다. 소주를 먹을 때 이쪽에서 먹어야 되는데 제가 눈 마주치면서 내가 제가 지금 난데 길난데 애가 없어요. 내가 쭉 봤거든요. 네. 효인이는 여기서만 춤춰. 알아요. 한 번도 둘러 간 적이 없어요. 일로 와. 마지막에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자, 마지막 한 분이요. 우리가 댄스 키워드리는데 떨어진 일이냐면. 아, 그러니까 춤을 제일 잘 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댄스라니까요. 제일 많이 틀렸어요. 자, 마지막 한 분입니다. 파이팅! 한 분만 떨어지고 나머지 네 분은 팝핑 수직에 저희가 선물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집중! 경쟁이에요, 경쟁. 뮤직 큐! 뮤직 큐! 그랬어! 잘,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저 여기서 신나시면 안 되고요. 아니, 틀린 사람 봐달라고요. 대단합니다. 정말 저 딱딱 맞는.
저는 근무와 호흡 그리고 정말 오늘로 소녀시대 안에 춤 서열이 바뀌었네요. 네. 댄스라인인데 가까운 방송 그 댄스라도 좀 배워보시는 게 어때요? 학원에 다시 한번 춤을 좀 다시 배우지 재즈라든지 재즈라든지 방송 재즈라든지 소녀시대와 함께합니다. 다시 쓰는 프로필! 야 이게 처음이에요? 아 처음이죠? 처음이죠. 근데 우리 소녀시대가 데뷔한 지가 언제죠? 2007년이니까 프로필이 굉장히 많이 변했을 겁니다. 그죠? 아,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다시 쓰는 프로필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지금 그 MC들에게 제작진의 당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녀시대가 좋아하는 말이 있대요. 1번이 잘한다, 2번이 역시 소녀시대. 수시로 칭찬을 좀 해달라고 제작진들이. 네? 잘하는데 뭐. 네. 그러니까요. 그 소녀시대 전에 나왔던 걸그룹이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네. 어떻게 많이 바뀌었는지 지금 저희들이 자료에서 뽑은 것들은 거의 예전 거예요. 예전 거예요. 꼬마 리더라는 이 표현 자체도 예전 거예요, 사실. 깜짝 놀랐어요. 우리 태연 양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개인기 어설픈 성대모사 모신 이순재 선생님, 김재동 씨, 샤라 뽀뽀. 특이한 건 샤라 뽀뽀는 특이하네요. 샤라 뽀뽀 어떤 거예요? 테니스 할 때? 라켓을 들고 있네. 라켓을 들고 있네. 한번 해주세요, 태연 양. 네. 샤라 뽀뽀. 네. 한번 볼게요. 실제 나오는 분들이 사람들이 하나 둘 셋 잘한다 잘한다 정말 잘한다. 너무 고맙습니다. 잘해요. 네? 아니면 뭐 이거는 예전 성대모사고 지금 뭐 좀 새로 개발하고 있는 성대모사 있습니까? 아, 뭐 딱히 없어요. 뭐가 있을까? 요즘 뭐 해요, 사람들? 근데 제가 그 당시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촬영 내보면 태연 양이 애교가 그렇게 없어요. 애교는 진짜 없어요. 네. 그럼 요즘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귀신꿍. 네, 귀신꿍꿍 네, 한번 합시다. 자, 우리 대포 씨가 꿍꿍꿍꿍꿍 또 깨지고 꿍꿍 나. 아, 못 살아. 할 수 있을 겁니다, 태연 양. 자, 우리 태연 양. 자, 시동온다, 시동온다, 시동온다. 야. 이거 신선이요. 네? 하! 나, 꾸꾸, 또 꾸꾸, 또 기기 꾸꾸, 또! 잘하냐! 매력있다! 아, 우리 태연 양. 그럼 우리의 몫인가? 사실. 태연 양 이게 애교가 네. 아마도 마지막 애교가 아닐까 싶어요. 생애. 아. 그리고 OST의 여왕입니다. 오상택 씨죠. 만약에 들리나요? 사랑의 애동 가수 히트곡입니다. 아, 만약에 뭐 내려왔죠. 태연 양 이렇게 특별히 OST에 이렇게 뭐 히트곡이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이건 태연이가 설명하기 좀 민망할 것 같은데 저는 태연이가 부른 OST를 보던 애청자로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태연이가 부르면 여자 주인공이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태연이 형이 주인공도 하면 되잖아요. 연기 같은 거 할 생각이 없어요? 제가 잘 못해서. 아니야, 하면 잘할 텐데. 저는 그래도 그런 뭔가 드라마나 뭐 영화에 이렇게 목소리 담는 것만으로도 되게 좋아요. 만족합니다. 아, 그럼 우리 주간 아이돌 처음 나왔으니까 우리 팬 여러분들 위해서 만약에 한번 한 소절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바보 같아서 바라볼 수밖에 만 없는 건 아마도 네, 여기까지 할게요. 잘한다! 자, 그리고 우리 방송 보니까 그 수영 양이 제가 채널 소시라는 TV를 보는데 수영 양이 운전하는 거를 너무 답답해가지고 태연 양이 운전하더라고요. 갑자기 20장 확 나가세요? 아, 너무 답답해가지고
뭔지 운전을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네네. 되게 좋아요. 제가 이제 집이 전주잖아요. 그 부모님이 거기 계시는데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운전을 많이 들었구나, 하게 그렇구나.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태연이 형이 주차의 달인인지 아닌지를. 진짜 뭐야? 뭐야? 진짜 웃겨요. 진짜 대박 사건. 사이즈가 대박 사건. 자, 태연이 형이 와서. 진짜? 설명 한번 드리시겠어요, 고객님? 네. 고객님. 왜 오세요? 과연 베스트 드라이버 달인지를. 자, 시동을 이렇게 거시면 되고요. 태연이 원샷 노그레키. 이거 부셔지는 거 아니죠? 아니요, 아니요. 어머, 어떻게 앉아? 저희도 탔어요. 이거 예전에. 어떻게 들어가요? 쩍벌이요. 그렇죠. 아, 이렇게? 와, 들어간다. 와, 들어간다. 아, 이렇게? 와, 들어간다. 와, 들어간다. 와, 들어간다. 와, 여기에 들어간 성인이 처음이에요. 저희는 보통 엉덩이가 이쪽에 있거든요. 아, 너무 웃겨. 야, 이게 어떻게 들어간다. 처음이에요, 진짜. 완전 신기하네. 자, 여기 기아 있죠? 들어갔다. 사이드 미러 볼 수 있겠어? 슬 한번 쉬고 쉬고 한번 해보세요. 사이드 미러 좀 펴고. 자, 한 바퀴 돌아주세요. 시발. 신기해. 야, 웃겨, 웃겨. 야, 이게 들어가냐? 후진도 있어요, 후진도. 야, 이게 들어가냐? 후진도 있어요, 후진도. 후진. 후진은 기아를, 후진으로 내리면 돼. 예, 예. 자. 아, 이 차는 후방 카메라가 없어요. 돌아보셔야 돼. 돌아봐야 돼. 이 와중에 열심히 주차하고 있어. 아, 주차하면 되나요? 아, 주차하면 되죠. 예. 저 안에. 주차 전으로 들어가 주세요. 이 안에 들어가면, 한 번에 들어가면, 일단 시원한 뭐. 음료수라도 하나. 그렇죠. 커피? 아니, 아니, 한 번에. 화이팅! 화이팅! 자, 갑니다. 자, 한 번에 들어가면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다. 풀어야지, 풀어야지. 오! 반대로, 반대로. 돌고 오세요, 세레머니. 예. 오, 어떻게 한 번에 딱 하냐? 와, 완전 되게 재밌네요. 이게 감이 좋네, 태연 양이. 근데 너무 웃겨. 이게 팬들이 각이 안 나와요. 도시대로. 각이 안 나와, 각이 안 나와. 자, 혹시 아메리카노에 도전하실 분 있습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도전하실 분? 나! 자, 우리 써니 양이. 나도 할래, 선물. 아니, 어떻게 좀 이렇게 길 가냐? 자, 우리 쏘니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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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자, 우리 태연이 형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확보하셨습니다. 자, 쏘니야. 자, 쏘니의 도전. 쏘니 운동. 자, 운전하는 거 못 믿는데. 들어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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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입니다. 자, 전진, 또 후진입니다. 쏘니 형도 운전해요. 쏘니 주차는 못 하는데. 평행 주차해봐. 이거 빨리 봐. 이거 빨리 봐. 전진 조심해, 전진. 쏘니야. 불합격입니다. 이거 불 또 잠깐. 시동 끄고. 아, 야, 고장내면 어떡해. 아, 수동이에요, 수동 주차. 밀어드릴게요. 수동 주차. 이거 안 돼요. 우리 쌍이 잡아. 태연이 형, 선이야, 아이스 아메리카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분 가겠습니다. 보석보다 빛나는 티파니. 어, 자이언티. 자, 개인기. 자이언티? 이거. 네, 주변 지인들이 친해서 되게 작업도 같이, 작업실에도 자주 있다 보니까 네. 이게 멤버들 목소리도 이제 그런 특징이나 그런 거를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양화대교 돼요, 양화대교? 아, 얼마 전에 그 신곡 꺼내 먹어요를. 아, 그렇죠. 오프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아, 방금 죄송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죄송해요. 제가 지금 약간 정신이 나가가지고. 죄송해라. 아, 저 죄송해요라고 했는데. 죄송해라. 지금 약간. 5, 6, 7, 8.
배고플 때 이 노래를 꺼내 먹어요. 그런 저희가 같이 작업한 노래만 너무 비슷하게 불러서 아니에요. 앞으로는 자, 아, 우리 시켜도 당황하지 네. 않고 잘하네요. 아, 우리 샤이니 민호한테는 왜 빠졌어요? 아, 너무 예뻐하는 동생이기 때문에. 네. 어, 이거 뭐예요? SM 콘서트에서 민호 복근을 보고 써니 휴대폰으로 촬영을 했어요? 아, 그냥 말씀하세요. 민호 복근을요? 저희 씨도 제보 좀 해주세요. 어느 날 그 사진첩을 정리를 하잖아요. 근데 저도 모르는 남성의 상반신 누드가 막 찍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얼굴도 안 찍고 몸만 이렇게 찍어서. 아, 얼굴이 아니라 몸만. 이렇게 얘기 들으면 좀 오해받을 만한데. 네. 이제 민호 군이 공연 끝나고 왔는데 단추가 터졌대요. 그래서 보고 되게 예쁘다 하고 이런 거 찍어! 이러고 찍었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퀴즈입니다. 티파니의 민호 복근 찾기 퀴즈. 이게 뭐야? 네. 민호의 복근을 찾아라. 민호의 복근을 찾아랍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까지네. 4번. 과연 자, 민호의 복근은? 티파니의 선택은? 근데 알아요. 오! 잠깐만요. 근데 멤버들 아이디어. 왜냐면 이 사진이 제가 저희가 방송 라디오 방송에 단체로 나오면서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정말 도배를 해줬어요. 아. 그럼 알겠네, 네. 확실히.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민호의 복근은? 3번. 3번. 유나도 아니에요. 근데 진짜 훌륭하지 않아요? 3번 정답 보겠습니다. 와, 진짜. 1번 샤이니. 오! 오! 아니, 정답 맞췄네요. 네. 네. 아니, 근데 저는 이렇게 저희 회사 후배들을 이렇게 좋게. 어떻게 포장을 하려고 해도 포장이 안 되죠. 회사 그 후배분들의 어떤 복근 사진을 계속 앞으로도 컬렉션을 하면서 어? 아니 그만큼 신해서 그래요. 샤이니랑은 되게 친한 그럼요 알죠. 아 근데 이거는 다 드시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한 분만 드시는 겁니다. 네? 어, 어떡하지? 어, 어떡하지?